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통입니다. 네, 여기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의 매홀리입니다. 양동역 바로 전역인 매곡역이 도보로도 10분 내 거리에 있는 역세권 토지라 다름없는 좋은 토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곡역 바로 앞쪽이 양동면의 매홀리 마을인데요. 깔끔하게 포장된 아스팔트 도로가 매홀리 마을길로 마을 안쪽까지 곧게 뻗어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는 이 도로와 하천을 직접 접하고 있는 전원주택지나 다용도 등으로 사용하기 좋은 토지입니다. 위성사진 보이시는 것처럼 마을길과 하천이 본 토지 옆으로 길게 접해 있고요. 마을 안쪽까지 깔끔하게 포장된 아스팔트 도로가 직접 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지목 답으로 297평이고요. 보전관리 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그리고 자연보전권역에 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과 도로에 직접 접해 있는 토지이고요. 매매가 1억 5천만 원입니다. 평당 50만 5천 원인데요. 마을 앞쪽 도로에 직접 접해 있는 토지 가격으로 매우 저렴한 급매 가격의 토지입니다. 매매가 1억 5천만 원, 평당 50만 5천 원입니다. 앞에 보이는 하천 건너편 토지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지이고요. 서울 원주간 전철역인 매곡역이 자동차 약 2분 거리이고 도보로 이용해도 10분 내에 다다를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입니다. 매월리는 삼각산 능선 아래쪽에 아름다운 전원마을로 정평이 나 있고요. 양평에서도 최근 인기가 부쩍 높아진 양동면 지역에 있습니다. 광주에서 원주간 고속도로인 동양평 IC가 개통되면서 새로 부각되기 시작한 양동면이고요. 주변에 오크밸리 리조트 등 레저 스포츠 단지가 많이 산재해 있는 전원주택지로 인기 높은 양평의 양동면입니다. 수도권 전철과 고속도로를 통한 빠르고 편리한 교통망이 갖춰져 있고요. 수도권 최고 인기 지역의 휴양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의 물맑은 도시 양평 급매 가격의 전원주택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